다 제거됐겠죠?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다 제거됐겠죠? 아, 요거 혹시 모르니까 요거까지만 좀 제거하고 갈게요. 아 지금 다 체크하시는구나. 아 감사합니다. 아 실시간 피드백 아주 좋아요 정말. 아이 풀파 안 해도 될 뻔했네요. 이건 근데 클은 안 되겠죠? HP 많아갖고. 아 혹시 제가 지금 막 떠드는 사이에 버렸던 그 시간 때문에 실패하게 되면은 어떡하죠? 혹시 제가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막 물어보고 말하던 그 시간 한 10초 20초 때문에 실패하게 되면은 어떡하죠? 아 이거 못 깬다 못 깨. 크리터 걸릴 것 같아갖고. 안 걸리네. 아 대포에 걸리는구나. 아 이거 잘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아 제가 한 10초 20초 때문에 못 깰 것 같은데. 아니다 차라리 못 깰 거면은 아싸하게 많이 남겨놓고 못 깨야 돼요. 이거 진짜 애매하게 진짜 보호막 이거 보호막 깨고 못 깨면 진짜 제가 떠든 그 시간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아 설마 아 보호막 터지고 못 깨면은 진짜 그거거든요. 보호막 그냥 많이 남겨. 그냥 차라리 많이 남겨 많이. 그래 아 그래 이게 나 이게 나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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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됐어. 아 이게 오히려 속편하지. 아 됐어요. 예 됐어. 이렇게 많이 남기고 못 깨는 게 딱 됐어요. 예. 아 이거 못 깨는 거였어. 이건 원래 못 깨는 거였어. 원래 못 깨는 거였어. 이 정도면 많이 남았네요. 그래도 한 300만 400만 남으신 늦게 줄 말했다고요. 잠시만요. 아이 300만 넘게 남았잖아요. 400만 500만 남았는데 아 이거 못 깨죠. 이거는 500만이면은 20방 때려야 되는데 20방 때리려면은 40초예요 40초. 아 40초? 잠깐 야 잠깐 잠시만요. 출발을 자 4분의 포탄 던지고. 아 이거 주카 내리고 갔어야 되네. 아 그 생각을 못했네. 10초 지났죠 지금. 그리고 여기서 떠들었죠 지금. 어떻게 가야 되는지 지뢰 제거 다 됐는지 막 물어보면서. 아 여기서 지뢰 제거 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또 10초 버렸죠. 아니 이 정도면 안 돼요. 이 정도면 안 돼요. 이 정도면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아니에요. 이 정도면 못 깨요. 이 정도면 그냥 했어도 못 깨는 거 맞아요. 35초였잖아요. 35초. 40초 필요했어요. 40초. 검증하자고요? 아, 꼭 그게 필요해요?
그게 꼭 필요합니까? 알겠어요. 저 가지 마세요. 제가 갈게요. 저거. 저 제가 할게요. 제가 할 테니까 아무도 하지 마세요.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그것을 확 물어본 것이요. 공격력이랑 똑같이 해서 갈게요. 똑같이 진짜. 유닛 숫자도 딱 맞춰서 올릴게요. 자, 일단은 주카 숫자부터 맞춰야 되죠? 주카가 12기 죽었어요. 12기. 아, 2기 살았어. 아, 이거는 제가 포탄으로 죽이면 되겠다. 아, 이건 제가 죽이면 되겠네. 어, 12기 죽었는데? 어, 12기 죽었는데요? 어? 뭐지? 죽었나 봐요, 하나. 어, 됐어요. 이러면 됐죠? 그리고 파우더 지금 아까 걔는 3마공이었어요. 3마공. 그럼 제가 지금 4마공이니까 116%만 맞추면 되죠? 공격력 일단 하나. 두 개만 하면은 자, 116% 맞추면 되거든요. 내렸다가 퇴가 인증하고 갑니다. 인증. 자, 116% 맞죠? 네, 116% 공격력 똑같아요. 116% 똑같죠? 에너지는 일단 좀 안전하게 확보하고 갈게요. 혹시 또 모르니까. 이거 HP도 좀 해놓고 갈게요. 혹시 모르니까 좀 안전하게 갈게요. 아, 근데 괜히 올라가서 또 죽어버리면 안 되는데. 자, 이거 다시 일단 체크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자, 몇 초에 정확히 제가 출발 시간만 딱 체크하면 되죠. 자, 4분 딱 되면 시작이에요. 자, 4분 시작했고 첫 번째 성광 찍고 주카 내리는 것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그걸 빨리 했다는 가정하에 자, 39초. 아, 진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버렸구나 내가. 정확히 몇 초를 버렸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성광 찍고 자, 26초에 출발했어요. 26초에 출발을 했으면은 35초. 그쵸, 대략 34초죠. 정확히 34초 버렸어요. 그러니까 먼저 유닛을 내리고 갔으면 34초 더 벌 수 있었거든요. 과연 34초 안에 요거 깰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올라가다 죽으면 큰일인데. 아, 일부러 에너지도 많이 갖고 왔는데. 그래서 뭐 안전하게 가자. 베리베리 안전 제1. 오, 위험하다. 이제 위험하다. 자, 딜 시작하는 시간부터 34초만 딱 세주시면 돼요. 아, 이거 브릭이 막 움직일 것 같은데. 자, 연막 딱 없어지고 공격 시작부터 딱 34초입니다. 34초. 자, 42초의 시작. 보호막 생성기 터지면 전투명령 누를게요. 봐요, 안 되잖아요. 어? 젠장, 정확히 34초야. 아, 정확히 34초야. 아, 진짜 미쳤다 이거. 와, 대박이다 이거.
아씨. 정확히 34초다.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이 말이 되나 이게? 와 진짜.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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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못됐어요 이거. 그러니까 아 진짜 이건 씨 미치겠네. 아 이게 되냐? 34초가 그렇게 딱 떨어진다고? 그럼 내가 딱 내리자마자 바로 시작하자마자 성광부터 찍고 바로 내리고 했으면 아까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몰라요. 근데 또 한 방 못 때려갖고 또 아니 그러니까 지뢰 제거나 포격은 가면서 해 그러니까 가면서 아 그쵸. 애국자님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성광 던지는 시간 1초에서 1초 부족했다. 그게 정답이네. 아야 이거 안 그랬으면 이거 딱 한 방 못 때려가지고 못 깼어요. 엄청 애매하게 남았다니까. 아 이러는데 기분은 되게 찝찝한 건 뭐지? 아씨 아 너무 아슬아슬해요. 아니요 가면서 던지는 게 아니라 성광을 먼저 한번 던지고 주카가 내리잖아요. 거기서부터 1초 2초 정도가 버려진다니까요. 아 진짜 아 미쳤다 이거. 아 아니 근데 진짜 좀 애매하긴 해요 이거는. 아 이건 좀 애매하긴 해요. 34초가 좀 애매하긴 하네요.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딱 34초에 맞춰서 터져. 진짜 어이가 없네. 아 이거 누구 뭐 닥터 스트레인지 몰라요? 닥터 스트레인지 아시는 분 없어요? 시간 좀 되돌려서 다시 한번 해보게요. 그 시간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아 설마 아, 보호막 터지고 못 깨면은 진짜 그거거든요? 보호막 그냥 많이 남겨 그냥 차라리 많이 남겨 많이. 그래 아 그래 이게 나 이게 나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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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 이게 오히려 속편하지. 아 됐어요. 네 됐어. 이렇게 많이 남기고 못 깨는 게 딱 됐어요. 아 이거 못 깨는 거였어. 이건 원래 못 깨는 거였어. 원래 못 깨는 거였어. 이 정도면 많이 남았네요. 그래도 한 300만 400만 남으신 거.